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영상을 좀 재밌는 거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 이전 영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곡하고 그 프로듀싱 하는 걸 제가 취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미가 캐나다에 있는 동안 제가 작곡 그 공부도 하고 연습을 해서 제가 처음으로 제 곡을 하나를 제가 작사 작곡한 곡을 프로듀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까미가 듣고 그 곡에 대해서 까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곡을 까미의 생각, 그리고 제가 무슨 노래인지도 까미한테 좀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관계에서 제 예전에 데이트할 때 이제 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작곡하는 거에 대한. 그래서 그것도 이제 비디오 마지막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봐주시고요. 한번 어떤 곡인지 한번 같이 들으면서 한번 여러분도 같이 한번 들을 수 있는, 부족하지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세요? 예. 오케이. Let's go. 듣겠습니다. 네. Windsor Margate, don't wait for me. Can't you hear the sound and tell she's not the queen? Another train ride to the sea. Can we find all of our answers that we seek? All those puffy clouds and sailboats, winds are blowing through her green coat, and all I know is don't let go. Passing through the infinite seaside, will you always be on my side? Well, I guess only winds of Margate will know. Windsor Margate and Sandy Beach, paint the walls in pink with the messes saying mother, mother me. Puffy clouds and sailboats, winds are blowing through her green coat, and all I know is don't let go. Passing through the infinite seaside, will you always be on my side? Well, I guess only winds of Margate will know. Puffy clouds and sailboats, winds are blowing through her green coat, and all I know is don't let go. Passing through the infinite seaside, will you always be on my side? Well, I guess only winds of Margate will know. Winds of Margate, don't wait for me. Can't you hear the sound and tell she's not the queen? 와, 축하해요. 열심히 했네요. 네. 아, 그래서 뭐 아직 많이 부족한데 제 첫 곡을 제가 한번 연습을 해봤고요. 아직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보컬 연습도 더 해야 되고 기타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지만 제가 한번 프로듀싱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까미 어때요? 어땠어요? 그 노래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약간 슬픈 느낌이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 곡이 무엇에 대한 것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 아, 저는 그 노래를 들을 때 커플 생각합니다. 이 커플이 기차로 마게트에 여행에 가요. 그런데 이 커플이 사이를 유지를 계속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기차에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세가 아마 그 노래를 작곡했을 때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까미가 얘기한 거랑 완전히 다른 관계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 이 곡을 어떻게 썼냐면 그때 제가 영국에 갔었을 때 그 마르게이트라는 도시에 갔었어요. 한국 해변가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일어났던 그런 영감들 받아서 제가 쓴 곡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더비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서 기차를 타고 그 트레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거기에 있던 작품들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뭐 관계라면 별로 그렇게 크게 관계는 없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한 거를 작곡을 했습니다. 작사 작곡도 제가 다 했었고요. 네, 제가 그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 작곡하고 저희 관계에 대해서 좀 재밌는 얘기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데이트 처음 시작했었을 때 제가 까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제 곡을 통해서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기타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작곡을 하고 까미한테 한번 통기타로 치면서 까미 앞에서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까미가 그때 어땠어요?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저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다행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작곡을 해서 까미한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작곡하고 곡 만들고 프로듀싱 하는 게 제 꿈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또 이런 뭐 제가 작곡한 것들, 좀 재밌는 얘기들, 곡 작곡에 대한 그런 것도 많이 해드리고 또 제가 연습한 것들 조금 실력이 좋아지는 그런 것도 올려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가 계속 배우지만 아주 잘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제가 나중에 작곡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따뜻한 추억이나 다른 사람들이 영감을 줄 수 있는 곡들을 제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짧은 영상 준비했고요. 다음 편에도 재밌는 걸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